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아나운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현장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얼른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현장 총 3개동 33세대 7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현장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 그리고 지하 램프식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100% 모두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요. 기계식 주차 절대 없습니다. 분양 면적 121제곱 38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금액대는 원래 7억에서 8억까지도 가는 현장이었는데요. 금액을 굉장히 많이 인하해서 6억 4,300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 역도 바로 개화산역 그리고 방화역 모두 도보 3분으로 이용 가능한 현장이고요. 주변에 학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전시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전시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현관 딱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편에 키큰 신발장 한 칸, 그리고 반칸 자리에서 총 다섯 칸, 허리선반 잘 들어가 있고요. 띄움 시공에 간접등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해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고급지고요. 이쪽 벽면에는 일괄소등 버튼과 템바보드로 마무리를 해두셨습니다. 이쪽도 일반 벽지 사용한 게 아니고요. 하판에 이렇게 시트지로 코팅하셔가지고 나름 신경을 좀 쓰셨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3연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 벽면에는 실크 벽지로 마무리를 해두셨고 여기는 또 이렇게 템바보드를 써가지고 마무리를 해두셨네요. 들어오자마자 약간 고급진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수가 크다 보니까 거실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진짜 크네요. 네, 진짜 큽니다. 위쪽에 보시면 LED등 크기가 벌써 눈을 확 사로잡는데요. 노무령 천장에 간접등, LED등도 굉장히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전용기 환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KCC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이쪽 아트홀에는 전부 하판에 시트지로 마무리를 해두셨고 또 여기도 템버보드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아트홀은 전부 타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가로폭 한번 재볼게요. 네. 깊이감도 진짜 깊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깊이가 더 깊습니다. 가로가 3,700이 나오는 사이즈고요. 깊이는 제 생각에는 한 4m 50? 맞아요.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m 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깊게 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 주방하고 거실이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자재를 정말 많이 신경 썼다는 게 뭐냐면 느껴지죠? 이 주방도 전부 다 현대 리바트 제품을 네,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제품들 사용을 하셨고요. D자 주방인데 단차 줘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두셨습니다. 따로 식탁은 저쪽으로 두셔도 되고 이 앞쪽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히든 후드, 그리고 인덕션 3구짜리 안쪽에 환기창, 그리고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까지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냉장고 장 자리가 있는데요. 꽤 큽니다. 와... 요즘 들어가는 냉장고 장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 위쪽에 깨알 수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와, 거실 주방 완벽합니다. 거실 주방 완벽하죠.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조도 지금 보시면 너무 잘 나왔어. 네, 완전 판상형 구조로 되어 맞아, 있습니다. 맞아.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 지금 보시면 사이즈 엄청 크죠?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LED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여긴 안방이나 뭐 다른 방들은 LG 지인 거 창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 3,400, 세로 4,500이 나옵니다. 엄청 크네. 네, 사이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것 같았어. 네.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조그만 창고 공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땐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피실 공간으로 맞아.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왕관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부부 욕실입니다. 네. 네, 부부 욕실도 사이즈 좋고요. 지금 보시면 변기, 그리고 수건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안쪽에 해바라기 수정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기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너편에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널널한 이 복도식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복도 공간도 폭이 굉장히 넓고. 네, 맞아요. 그리고 방 사이즈가 장난 아닌데? 네, 진짜 다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창도 되게 큰 게 들어가 있네요. 네,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가로 2700에 아까 저희 거실 사이즈 폭 깊이를 네. 4500 정도 예상했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4500 나오고. 아, 역시 네. 진짜 크네. 네, 진짜 큽니다. 굉장히 깊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 두 분이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다. 여기 평수가 엄청 큰 편인 거예요. 네, 맞아요. 평수가 엄청 큰데 또 아파트 등기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금액도 그리고 또 많이 인하가 됐고요. 맞아, 이 정도면은. 네, 맞아요. 원래 7, 8억에 분양하던 게 지금 완전 다운이 됐다 보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폭도 한번 재볼게요. 네. 여기도 괜찮습니다. 가로 사이즈 2600, 세로 3000 나옵니다. 가장 작은 방인데도 3000 정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일 작은 방인데. 네, 제일 작은 방인데.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서 바로 밑에 주차장이 보이는 그런 맞아. 공간이고요. 여기도 통창으로 물로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도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워시타워 놓고 장까지 하나 짜서 맞춰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제일 네. 아래층이라 이런 거지. 네, 맞아요. 저희가 위로 올라가면 맞아요, 맞아요. 쇼룸이 저희가 촬영하는 게 아래층이라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 확실히 뷰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메인 욕실입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부부 욕실보다 훨씬 크죠? 네. 이쪽에 대형 수건수 납장, 겐다이 선반, 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까지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욕실 바닥에 난방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 장점이고요. 좋다. 곰팡이가 잘 안 생기죠? 그리고 그렇죠, 맞아 맞아. 네. 타일도 전부 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와, 여기 저는 너무 탐나는데. 아, 너무 좋고 역도 가깝고. 네, 역도 가깝고 일단 무엇보다 이 정도 평수가 분양 금액이 왕창 다운이 됐기 때문에 진짜 싼 거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